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하나뿐인 내편 101의 102회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드디어 진범이 잡혔어요. 이영석 씨가 연기하고 있는 그 양형달이죠. 그 양형달이 그 드디어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 자수를 했는데 문제는 자수 시점이 참 그래요. 일단 드라마가 거의 다 끝나갈 때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좀그 양형달이 그 장골의 가족들하고 대면하고 그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도 좀 그럴 그 양형달이 장골의 가족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드라마가 4회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양형달이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조연은 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자수하는 거를 끝으로 하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그 자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자수하는 타이밍도 참 그래요. 그 양형달이 그 처음에 왕대루가하고 김도란이 계속 그 물어보는 그 시점에서 그 김영훈 네 아빠가 죽였잖아 자꾸 그렇게 우겼던 이유는 그게 사연이 있었어요. 양형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살인자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가 싫었던 거야. 아, 그거는 뭐 부모 마음은 그렇겠지. 부모 마음은 그래가지고 그 나는 그 막장 드라마라서 봤다기보다는요, 그 등장 인물들의 그런 인물 관계가 궁금해서 보는 드라마예요. 항상 그래, 나는 뭐 연극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인물 관계들을 봐요. 하여간 그렇고, 그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꼬리표를 남기기 싫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뿐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부인은 그 죽은 지꽤 됐고, 그 원래 그 같이 있었던 목격자였던 부인은 죽은 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는데 노숙자 신세니 장례비용이 없어. 장례비용이 없어가지고 사건을 캐내야 되는 왕대륙이 장례비용을 다 내줬어. 그러니까 자수를 해. 일단은 꼬리표를 남길 가족이 사라지니까 자수를 했어. 그리고 돈을 다 내주니까. 그래서 자수를 했는데, 참, 그렇게 보면 그 양형달도 거기서는 되게 속물로 나온 거예요. 남이 다 장례비용 내주고 그러니까 자수를 한 거야. 그 꼬리표 남길 아들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걸 좀 강수일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나홍주가 강수일의 아기를 가졌잖아요. 나홍주가 강수일의 아기를 가진 상황에서 이제 강수일이 나홍주하고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였죠. 그 뭐냐, 자기의 아들딸한테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나홍주하고 헤어지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김도란하고도 헤어지려고 했던 건데, 그 아, 그런 거 기억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와 딸 사이였다는 거.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리고 막그 미스즈 언니가 막 우는 거 보니까 되게 짠하더라. 그러니까 미스즈도 한때 그 강수일 좋아했었잖아. 그런데 막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보니까 막 그때 막 엉엉 울고 있었죠. 그때 울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범이
진범이 자수를 했고, 진범이 자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현재 강수일은 이제 두 명이 벗겨졌어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다음 편 예고를 보니까 장골의 가족들은 아마 그 강수일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장골애하고 나홍실하고 미란이는 가는 것 같은데 장다혜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 장다혜 걔가 제일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걔는 사과해야 될 사람이 두 명이죠. 강수일한테도 사과해야 되지, 김도란한테도 사과해야 되지. 사과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다야는 한 번쯤 혼쭐이 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지금 왕이륙이 바람피고 있죠? 왕이륙이 바람피우고 있지. 지금 한바탕 혼나게 생겼어. 그래서 일단 나홍실은 그 이제 더 이상 김미란한테 시집살이 시키진 않죠. 그 장골의 그 아플 때 엄청 그 옆에서 돌봐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든 시집살이 안 시키는데 나홍실은 그러니까 그 근데 솔직히 나홍실은 그 강수일 직접 찾아가서 떠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다 용서했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저도 되게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왜냐면 그 나홍주한테 얘기를 하죠. 살인자의 악이라는 그 꼬리표 씌우면 안 되지 않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 보고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홍실 쟤 되게 이중적이다 강수일을 그 장고래한테 그간 갖다 줄그간 셔틀용으로 받아먹는 거냐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홍실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저는 두고 볼 거예요. 과연 그 살인자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아니야 누명이 벗겨져 버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좋게 평가할 수만 없겠네. 그렇고 그리고 오은영하고 장다혜에 대한 평가는 좀 보류를 해야 돼요 아직. 왜냐면 이제 남은 사회 분량에서 오은영은 그동안 그 김도란 힘든 시집살이 시키고 그리고 그 뭐냐 강수희 누워있는 그 병실에서 김도란한테 싸대기 때렸죠. 감히 그거 사과해야지. 그 뭐냐 강수일이 제발 나가세요 할때 김도란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갔어요. 오은영.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사과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과를 해야 되죠. 가장 문제되는 건 장다야야. 물론 오은영 같은 경우도 맨날 그 장다혜한테 휘둘려서 그 왔다리 갔다리 했고 아주 그냥 고부끼리 아주 그냥 고부끼리 잘해. 그래서 일단은 오은영하고 장다혜는 마지막 그 사회분에서 한번 좀 혼쭐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소양자는 확실히 자기가 이제 뉘우친 것 같거든. 성격이 좀안 변해서 그렇지 일단 소양자는 자기가 좀 뉘우친 것 같은데 일단은 오은영하고 장다혜는 좀 버릇 좀 고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편 예고에서 그 왕회장이 따로 그 강수를 만나서 아마 사과하는 장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과하는 장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오은영하고 장다혜가 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물론 장다혜는 자기가 피해자의 가족이었지만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그동안
그 뭐냐 누명 쓴 강술에 대해서 이빵 살인자가 만든 빵이에요 하면서 영업 손실 냈죠. 그리고 병원에서까지 그 눈치 그 대놓고 다 그렇게 소문을 내버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다혜는 책임을 져야지. 응? 장다혜 그 입버릇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오은영하고 장다혜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 남았는데 이제 악역은 걔네 둘밖에 안 남았어. 악역은 걔네 둘밖에 안 남았고 그 중에서 그래 오은영은 그렇다 쳐. 오은영은 자기 시부모한테 그 치기매 증상 올 때마다 막 당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단은 그 의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돈 봉투 주면서 그 막을 생각을 해? 그리고 일단은 장다혜 걔는 좀 문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건 알아듣고 있어요. 그 장다혜 역할을 맡은 그 윤진희 씨가 자기 SNS에다가 그런 적거 올린 적 있죠. 자기가 그 장다혜를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응? 윤진이라는 배우까지 욕을 먹고 있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직접 올렸죠 배우가. 그건 좀 짜네요. 이게 배우들이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배우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그 작품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 배우 지금 이제 중견급 배우가 된 김영철 씨 있죠. 김영철 씨가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조왕건에서 맡았던 궁예하고요, 야인시대에서 맡았던 그 김도환 때문에요. 자꾸 그 이미지가 너무 고정이 된 거예요. 누군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웃음 소리를 내었는가? 그리고 옴 마니 받네 홈 하고, 그리고 4달러? 응? 그 4달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너무 굳어졌잖아. 김영철 씨는. 물론 지금 김영철 씨는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이제 중견급 배우들이 할 만한 역할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특히 그 김영철 씨 최근에 버거킹 CF 찍은 거 보신 분도 알잖아요. 응? 김영철 씨가 김두한 연기를 했던 게 2003년이면 어느새 16년 전이에요. 16년 전에 그 캐릭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유행어 4달러 그걸로 아직까지 CF 찍고 있을 정도면 그게 이미지가 되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배우 이유리 씨도 그 뭐냐 그 2014년에 갑자기 내가 드라마를 까먹었는데 그 캐릭터 때문에 막 아마 이미지 변화하기 힘들 거야. 그 이유리 씨도. 이유리 씨도 힘든 게 있고 그런 악역 맡았던 연기자들이 그 변화가 되게 힘든 게 있대요. 근데 장나라 씨는 모르겠어. 왜냐면 장나라 씨는 지금 황후의 품격에서 조금 약간 그런 좀 악역 비슷한 걸좀그 맡고 있긴 한데 장나라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장나라 씨는 그 개인적으로 그첫 드라마, 첫 드라마인 명랑소녀 성공기에서 너무 순하디순한 양순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게 너무 그 각인이 돼 있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뿐인 내 편에서요. 그 최수종 씨가 그런 그 억울했던 그 누명자 그 연기를 하는 거 보고 물론 예전에 그 야망의 전설에서 이정태의 그 역할을 맡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 야망의 전설은 시대극이잖아요. 시대극이잖아, 그거는. 대하드라마까지 아니지만 시대극이었잖아. 그리고 최수종 씨는 그런 시대극 전문 배우였죠. 그렇다 보니까 시대극이 아닌 일반적인 그 드라마에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런 최수종 씨도 그런 그 이미지를 바꿔간다는 게 굉장히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최수종 씨가 그동안 사극에서 정말 불사불멸의 히어로 역할들을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그 최수종 씨가 그동안 사극에서 불사불멸의 히어로를 계속 맡아 불사불멸의 주인공 영웅 주인공 버프를 받은 그 영웅을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뿐인 대표에서 되게 막그 28년 동안 누명 쓴것 때문에 막그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막 무능한 그 아빠 역할 맡는 거 되게 뭔가 어색해. 그런 최수종 씨의 역할이. 물론 굉장히 호연을 했고 굉장히 좋은 연기를 했고 그 덕분에 그 관록의 연기로 그뭐 지난번 시상식 때 남자부 최우수상을 받긴 했지만요. 그 차화연 씨도 그 오은영 맡았던 그 차화연 씨도 최우수상 받았죠. 그리고 차화연 씨는 의외로 좀 옷이 잘 맞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딱그 시어머니 역할 딱 맡을 그때의 그 배역을 맡아가지고 딱 시어머니 연기 잘했어. 그러니까 최우수상 받았지 차화연 씨는. 오히려 그 박근병 역할 맡았던 그 정재준 씨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연기 대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받았죠.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그 배우들 개개인은 되게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연기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문제는 그런 그 배우들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을 수도 있는 캐릭터를 맡긴 김사경 작가가 문제인 거지. 그 만화의 근원은 작가에게 있죠. 막장 드라마는 보통 그건 작가에게 그 근원이 있어요. 김사경 작가도 그 작가상 받았죠, 근데. 참. 김사경 작가가 진짜 그 막장 드라마 전문 작가라고 하거든요. 하여간 뭐 그래요. 뭐 그래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방송 분량 4번 남았으니까 이제 남은 4번 분량 때는 일단은 강수일은 금방 찾아내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억울하게 누명 썼던 그 강수일 주변 그 관계들, 그 틀어졌던 그 관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틀어졌던 관계들이 봉합되는지 앞으로 그 사회분 내서의 그 과제가 될것 같은데 뭐 그래요. 저는 뭐 일단은 왕대륙하고 김도란하고 왕대륙은 재결합 할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마지막 회에서 해피엔딩은 그게 나오겠죠. 마지막 회에서의 해피엔딩은 이제 강수일과 나홍주의 사이에서 그래서 몇달후 그래가지고 그둘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걸로 끝나겠지. 그둘 사이에서 그 뭐냐 노산을 극복하고 아기를 낳는 걸로 끝나겠죠. 도라는 늦둥이 동생 보고. 뭐 그렇게 끝나겠는데 일단은 오은영하고 장다은은 별벌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 자업자득.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